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최근에 입양을 했던 바로 성전환을 하는 리본장어. 제가 다시 좋은 주인을 찾아주긴 할 거지만 그 사이에 먹이라도 먹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먹이를 사러 왔는데 아쿠아포레스 또 왔습니다. 진짜 먹이를 진짜 안 먹어요. 와, 야, 다시 오게 되었네요. 아, 이렇게 먹이러 온건 처음이고요. 야, 진짜 이게 해투샵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리본장어 먹이를 사냥할까 해가지고 몇 마리만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먹일 거예요. 너도 가자. 여러분들, 키우는 거 아닙니다. 먹이용입니다. 자, 우선 먹이로 준비한 거는 옐로우테일이랑 도미노담셀, 그다음 크로미스라는 저렴하고 강한 종인데요.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우선 사냥하기에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나마 준비한 게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불가사리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아담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길러보고 싶었던 불가사리입니다. 이건 먹이보다는 관상용 겸 그냥 친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물맛땡과 온도맛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물맛땡 중인데, 이 친구들 보다 보니 막상 먹이로 입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보니까 너무 이쁜데요. 그래도 우선 투입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리본정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진짜 생먹이부터 해서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건다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로 투입합니다. 우리 리본장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냥을 할지 아니면 관심이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슝! 오, 자, 들어가자마자 관심을 보이는 건지 쳐다봤는데 막상 물진 않아요. 오, 다시 들어갔어. 뭐야? 야, 빨리 사냥해. 오, 갑자기, 오, 리본장어가. 오, 뭐야? 우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본장어가 되게 천천히 가다가, 오, 오, 아이언맨 불가사리한테도, 오, 관심을 보이는가요? 야, 이건 먹이 아닌데?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자, 이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 갯고동인데 일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주 아주 이쁜 친구입니다. 이 꼬랑지는 뭐니? 지금 전체적으로 물고기들이 새로운 집에 와서 환경 적응을 잘 못한 상황인데 리본장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지내면서 적응을 했거든요. 오, 저런 식으로. 오. 와, 리본장어가 진짜 그냥 자연 속에 있는 약간 뱀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슬금슬금 가서. 오! 뭐야? 살아있는 걸 먹네? 슬금 가서. 오! 와, 자, 보셨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친구들을 사냥할 수 있는 약간 턱힘이나 입이 굉장히 작아서 저큰 생선을, 저 물고기를 넘길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지만 지금 안에서 먹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한 방에 사냥을 해서 쑥 들어가는 모습이 자, 마치 한 마리의 뱀처럼 뱀이 쥐를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왜 사왔지? 이건 내 찌개 끓여 먹어야겠다. 뭐 그래도 나름 사왔는데 저번에 어이없게도 어떤 이상한 개가 한 마리 나왔잖아요. 그 개를 위해서 이거 오징어살이라도 하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먹이가 저쪽에 땡글땡글 굴러다니고 있는데 아마 개가 아주 그냥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난 배고프다라는 뜻이겠죠? 오, 슬슬 갑니다.
와, 와, 사냥한다. 지금 리본장어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한 마리로서는 약간 양이 안 차는가 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도미노 담새를 천천히 사냥을 하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지금 크로미스라는 물고기가 아직 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 배고픈가 보다. 성장해서 빨리 성전환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오늘은 한 마리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리본장어 같은 경우에는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근처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친구만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노란색 리본장어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암컷은 알을 낳고 건강한 친구가 낳아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설마 또 나오나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먹이를 먹는 거 보니까 아,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성장을 하면 나중에 파란 색깔로 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색깔로 멋있게 변하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기르는 아이예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야, 장어는 뭐 다 먹었다. 니나 먹어라 이거. 장어는 이거 먹고 안 먹는다. 야, 니는 왜 똥을 위에 매달고 다니냐? 왜 화났어?